안녕하세요. 별이다 영롤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암농원의 다육이 전용 화분, 다육이 심기에 아주 적당한 그리고 아주 저렴한 화분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0원, 3,000원, 또 4,000원, 5,000원 이렇게 10,000원 그리고 아주 신기하고 희한한 화분들 또 많이 있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정말 귀한 화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렴한 화분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좋은 아이들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아이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아, 이런 아이들도 있네. 6,000원이네. 저런 아이는 6,000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얘는 13,000원. 용분도 있고요. 어머야, 여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지? 오, 신기하다. 얘 한번 보세요. 아, 얘는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와, 하덕에서 금방 나왔나 봐. 35,000원이래요. 야, 오, 세상에. 이게 모양 한번 볼까요? 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야, 얘는 얼마야? 얘는 3만 원. 이렇게 생겼네. 다양한 화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육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골라가실 수가 있겠어요. 전부 수제 화분이라 이렇게 모양들이 다양하답니다. 기계로 찍은 거는 일률적이지만 수제 화분들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모양은 다 달라요. 야,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아, 얘는 또 어떻게 생겼나? 35,000원인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야, 희한하다. 정말 신기하다. 와,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 25,000원이에요. 작아도 수제 화분이라 다들 값이 나간답니다. 야, 멋지다, 멋져. 위에 봐요. 얘는 뭐 같아? 분수대? 층층이 분수대처럼 생겼네. 얘는 용트림을 하고 있네. 와, 뱀이야, 뱀. 뱀이 다리를 들고 있어요. 와, 혀를 날름거리는 뱀이네, 뱀. 신기하다. 아이고, 신기한 화분들이 너무 많아. 이 화분들을 우리 사장님 어떻게 다 기억하실까? 우와, 요렇게 꽃 모양의 예쁜 아이도 있네. 이런 화분들. 얘들 봐. 대형 화분. 큰 운동화. 야, 걸리버 여행기에 걸리버가 신으면 되겠다. 들리죠? 야,
세상에도 어떻게 신기한 아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얘들은 정말 큰 화분이랍니다. 와, 억수로 크다. 정말 커요. 호박 같아, 얘는. 큰 호박 같아. 화분 속에 화분이 즐비하게 들어있네. 정말 대형 화분. 와, 발도 그냥 몇 개야? 속에 발이 네 개. 아, 대단하다. 신기한 화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암농원이랍니다. 쪼꼬미들, 쪼꼬미들. 너무나 많아서 정리를 할 수가 없네. 이거 제대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쁠 텐데 사장님이 손을 대시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겹치기로 내놓았답니다. 다육맘들이 오셔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